이집트 북부 기자의 피라미드를 KBS 글로벌 통신원이 찾았습니다. 이집트는 국내 총 생산의 상당 부분을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뒤로 보이는 피라미드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이러한 유명한 관광지에서조차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광객은 많지 않고 손님을 태우느라 분주해야 할 낙타들은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집트 관광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곳곳에 빈 점포들도 눈에 띕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관광업계만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먹거리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종교적 절기인 라마단이 시작됐지만 이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마단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이전보다 크게 오른 물가에 장보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말합니다. 네, 가격이 크게 올라 판매량이 줄어들자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집니다. 한 가게 앞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설탕을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마단을 상징하는 등불 가격에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이 등불은 라마단 기간 집안 곳곳을 장식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율은 최근 몇 년 급격히 상승해 올 2월 35.7%에 달했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부에 대한 원성이 시장을 방문한 공급부 장관에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에 수에즈 운하 물동량 감소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선의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할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리를 6%가량 인상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달러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떨어진 화폐 가치를 풍자하는 영상들도 쏟아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큰 금, 은에 대한 투자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금 수요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가운데 이집트인들은 지금 쉽지 않은 라마단을 보내는 중입니다.